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홍입니다. 자, 서머리. 10강 안에 끝내는 생명과학 2. 수능 생명과학 2죠. 수능 특강 서머리 강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지금 서머리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도 서머리입니다. 알겠죠? 압축! 바빠요, 지금 여러분들. 그죠? 지금 수능 공부해야 될 시간에 지금 이거 듣고 있으면 안 돼. 좀 가, 웬만하면. 빨리 가서 공부하시고, 그래도 듣고 싶다. 그러면 몇 분만 시간 내줘? 일단은,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10강 안에 끝내는 수능 특강,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이 수능 특강은 50분을 10강으로, 어바웃 50분에서 이제 10강으로 전범위를 다 다룬다라는 거예요. 이 교재를, 이렇게 두꺼운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10강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한 첫 번째는 뭐냐? 핵심 이론, 핵심 개념을 제가 정리해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을 딱 정리를 해줄 거야. 알았지? 수능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 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건 다시 여러분들 개념 공부하시고 오시면 되고, 이제 확인이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수특교재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필수 문항 다시 보기가 있어. 일단 이왕 풀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그 문항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이제 수특을 한번 끝내보겠다, 바쁘다, 그러면 나머지 문항들은 일단 제끼더라도 제가 지금 필수 문항 같은 경우 선별한 것들은 반드시 풀고 또 제가 제시하는 원리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요걸 쫓아서 공부해 주세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선지를 질문해 줄 거야. 보기라든가 추가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문항에 대해서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크게 이제 이론과 문항이에요. 결국 뭐 수특이 담고 있는 내용들 다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뭐 여러분들 수특을 좀 공부했던 친구들, 그지? 수특을 한번 공부했고 또 한번 빠르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좀 한번 더 끝내고 싶다라고 이제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은 얼마 안 남았는데 연계교재 한번은 봐야 될 것 같아. 연계교재는 다 공부했는데 연계교재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 한번 보자. 시간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수능 얼마 안 남은 그 빠듯함에서 10강을 딱 알차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좀 봐주시면 돼. 결론적으로 이제 수능을 보기 전에 EBS 연계 70% 연계 교재인 그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저하고 공부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강 안에 여러분들이 이론과 문항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열심히 작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바쁜 스케줄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OT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스케줄 좀 알아주세요. 자, 날씨 어때 오늘? 날씨? 현재 연동된 캘린더가 없습니다. 네. 누구 앱에서 구글 캘린더와. 자, 다시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안암동 하늘은 구름이 많다가 저녁에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 기온 21도, 최저 기온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어요. 자, 네.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네, 조용하세요 이제.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혀 뜬금없는 오늘 날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